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신제품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벤슨의 네. 게르마늄 부스트를 시작으로 오늘은 월러스 오디오의 에라스 5 스테이트 디스토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디스토션 페달 에라스는 5개의 디스토션 모드가 내장된 5 스테이트 디스토션 페달로 내부 개인 회로와 클리핑 모드에 따라 5개의 디스토션 모드 선택 및 블렌드 노브를 활용한 드라이 시그널과 믹스를 통해 연주자가 원하는 디스토션 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범용성을 갖춘 하이게인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5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로터리 스위치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내부 개인 서킷과 클리핑 스타일의 조합으로 5개의 디스토션 톤을 한 개의 페달에서 제공합니다. 이 모드가 5개가 있는데요. 모드 1은 팜뮤트 플레이에 최적화된 미드컷 LED 하드 클리핑 디스토션 모드고요. 모드 2는 컴프레서가 적용된 실리콘 하드 클리핑 디스토션 모드, 모드 3는 풍부한 서스테인의 듀얼 클리핑 디스토션 모드, 모드 4는 리듬 플레이에 최적화된 스쿱드 미드 타입의 LED 하드 클리핑 모드, 모드 5는 리듬 플레이에 최적화된 실리콘 하드 클리핑 디스토션 모드. 캣 5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굳이 이거를 머릿속에 뭐 이렇게 LED 하드 클리핑이라든지 뭐 이렇게 듀얼 클리핑이라든지 고민하시지 말고 사운드를 들어보신 다음에 맞아요.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확인하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디스토션 시그널 양을 조절합니다. 게인, 디스토션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저음역대 톤을 부스팅하거나 커팅합니다. 트래블, 고음역대 톤을 부스팅하거나 커팅합니다. 모두 5개의 디스토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노브들은 다 12시에 위치를 시켰고요. 블렌드 노브는 완전 이제 드라이브 사운드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모드 1번부터 5번까지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1번 팜뮤트 플레이에 최적화된 미드컷입니다. 네. 좋습니다. 모드 2번 좋습니다. 모드 3번 모드 4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5번 이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 멀티 계열 멀티 스타일의 이제 디스토션 페달들처럼 각기 이제 색상이 다른 다섯 개의 디스토션 사운드가 들어있는 페달이 아니라 이 결을 같이 합니다. 네. 디스토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섯 개의 모드가 비슷한데 거기서 약간 이제 EQ대라든지 아니면 특성 자체를 조금 변화시킨 느낌을 가진 페달이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이 모든 노브를 조작을 하고 이 블렌드 노브라든지 다른 노브들을 함께 조작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최적화된 사운드를 네. 만들 수 있는 가장 월러스스러운 디스토션 페달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저는 4번이 마음에 들었는데 형님은 저는 3번이 가장 이제 뭐랄까 노멀한 스타일의 네. 디스토션 사운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번과 4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노브를 네. 변경을 시키면서 일단 3번에서 개인량을 좀 더 많이 줘서 볼륨도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이거는 볼륨을 살짝 좀 12시 이후로 제껴서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싱글 픽업인데도 개인이 충분히 나오죠. 그리고 형님이 지금 고르신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우가 지금 풍성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인조 밴드들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배음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리듬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저음이 베이스라든가 이제 다른 악기들 저음에 방해돼서 좀 좋진 않은데 3인조 밴드여서 이제 악기 구성이 빈약할 때는 되게 좋죠. 풍성하게 들리니까. 3번이 배음이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막 북을 뿌앙 뿌앙 그러니까 저거는 뿌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앰프가 크랭크업 될 때 나는 소리 뿌앙 뿌앙 그 저도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저음 그러니까 로우 미들 때에서 그 치고 나면서 터지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글부글 뿌앙 뿌앙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밴더 앰프에서 지금 그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다섯 개의 모드 중에서 이 솔로를 연주할 때 리드를 연주할 때는 요 모드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은총 씨가 얘기했던 4번. 네. 저는 이게 약간 제일 팝적인 것 같아서 골랐거든요. 자체가 이 페달 자체가 로우가 좀 많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모드가 미드가 스쿱이 되면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대로 리듬을 연주를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선명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이 모드를 전환을 시키는 방식인데 저는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외부의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이 제품 자체에 스위치를 달아서 이 다섯 개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왔으면 어떨까? 왜냐면 아쉽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 연주에서 이 다양한 사운드를 다 변경시켜가면서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페달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다. 하지만 네. 이 다섯 가지 이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토션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용을 하고 싶었다라는 연주자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똑같은 모드에서 로우는 좀 깎고 하이를 살짝 올려봤거든요. 네. 그러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차피 뿌앙거리는 소리 좀 있네요. 여기서 3번으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네. 그럼 이제 볼륨이 좀 커졌기 때문에 볼륨을 좀 줄이겠습니다. 확실히 좀 더 뿌앙거리네요. 게인을 조금 줄여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볼륨을 그리고 게인량을 처음 저희가 세팅을 했던 것보다 적정하게 이제 좀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 모드마다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리도록 가장 월러스다운 디스토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디스토션 페달들 잘 만드는 회사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월러스가 실제로 이 디스토션 그러니까 드라이브 계열에서 약간 다른 페달들이 워낙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비교적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월러스가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이 하나의 페달에 멀티 느낌이 나는 멀티 펑션의 느낌이 나는 이런 스타일의 디스토션 페달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만나봤던 드라이브 페달들보다는 굉장히 잘 만든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 외관도 그렇고요. 네. 사운드도 그렇고 시원시원하고 멋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은총 씨 먼저 에라스 5 스테이트 디스토션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농사 짓는 소 아니고 네, 청도 소싸움에서 나오는 굉장한 황소였습니다. 그 지금 그림에도 보면 나와있지만 소가 화가 많이 나있죠?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뭐 굉장히 우람하고 풀만 뜯어먹어도 근육이 생기는 소 예, 저희와는 다르죠. 근데 여튼 저도 소띠인데 뭔 소리라는 거야. 그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확실히 그 소리가 굉장히 좀 두텁고 게인도 좀 와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하이 게인 그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뭐 보그너 계열이라던가 그 메사부기 그쵸? 계열의 게인이 많은 느낌이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면도칼처럼 끊어내버리는 드라이하면서도 리프를 쳤을 때 리프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들리게끔 내는 그런 딱딱 떨어지는 게인이라면 이 지금 월러스 오디오 이 황소 에디션 황소라고 해야 돼 붉은 소죠. 지금 붉은 소 에디션은 적소 에디션은 그 예전에 그 막 그 앰프 게인과 그 808을 좀 물려서 그 게인이 좀 약간 넘치면서 그 찐득찐득하게 게인이 좀 퍼지게끔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치다 게인을 좀 줄였었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으시면 좀 깔끔한 소리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좀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의 드라이브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랫하고도 잘 맞는다고 보지만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페달들은 역시나 험버커죠. 험버커에다 좀 물리면 좀 더 그 엣지 있는 소리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디스토션.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디스토션 페달들, 그러니까 페달형, 플러보드 페달형, 디스토션 페달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멀티 스타일의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는 디스토션 페달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이 코어 사운드를 가지고 EQ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면서 노브와 맞물려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끝까지 찾아내는 스타일의 디스토션 페달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네.
요 에러스 5 스테이트 디스토션을 기점으로 이 모든 분야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뭐 코러스 무슨 딜레이 리버브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이 디스토션 페달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원하는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은 디스토션 사운드 안에서도 너무 현대적인 거 말고 좀 아까 제가 치면서 설명서 뿌앙뿌앙 그래서 그러니까 앰프가 좀 터지려고 하는 그런 예전 빈티지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거 사서 쓰시면은 모두별로 적절하게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